세레우스균이 책에 있네요. 우리 책에. 책에 있어서 세레우스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거기서 증식을 해서 독을 뿜어내요. 그래서 결국 두 개 다야. 두 개 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감염 독서형이라고 써 있어요. 감염 독서형. 감염이 돼서 그다음에 장에서 독을 뿜어내요. 감염 독서형. 그래서 아까 중간형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 책에 645쪽인가 있을 겁니다. 우리 책에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0쪽에 보시면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중에 또 그렇게 또 질문하신 분 있을까 봐 10번 같이 하겠습니다. 10번. 자, 담배를 10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폐암에 걸린다. 그러면 많이라는 거니까 양이 나왔으니까 양이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은 폐암에 걸린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동시변화성의 근간 추론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동시변화성의 근간 추론이라고 한다면 가설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게 폐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가설이 설정돼야 돼. 그죠? 봐봐.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게 사람들이 폐암에 걸린대. 그러므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폐암의 원인이다. 이게 가설이 설정돼야 돼. 그러면 동시변화성이죠. 근데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담배 포커스를 뒀으니까 이거는 공통점의 근거한 추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해설하시면 이해가 될래나. 하여튼 갑시다. 자, 우리 23번 32쪽이에요. 자, 보시면 전파 과정의 차단이에요. 전파 과정의 차단하면은 뭘 봐야 되냐. 우리 여섯 가지 고리 기억하시나요? 여섯 가지 고리. 맨 처음이 병원체, 그 다음이 병원소, 그 다음이 탈출, 그 다음에 전파, 그 다음에 침입, 그 다음에 신숙주의 감수성. 그래서 요거는 숙주다. 얘는 병인이다. 얘는 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파 과정이 차단이니까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환경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파 과정의 차단이에요. 홍보를 통한 손쉽게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였다. 예, 이거는 내가 손쉽게 했어. 마스크를 착용했어. 그러면 침입을 차단한 거라고 보시면 돼. 침입을 차단.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오리를 모두 살처분했어. 그럼 뭐예요? 병원소를 다 없애버린 거지. 병원소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쪽입니다. 자, 그리고 노인 인구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했어. 뭐예요? 숙주 부분이죠. 신숙주의 면역력을 높인 겁니다. 그럼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감시 체계를 강화했어. 그러면 조기 발견을 한 거잖아요. 조기 발견. 그치? 그럼 이건 뭐에 대해서 신경 쓴 거예요? 그니까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결핵 환자가 뭔데 어디에 속하는데 예 병원소지 병원소 결핵 환자니까 병원소죠 그러니까 병원소에 대해서 뭔가 관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몇 번으로 할까요 1번이 낫습니다 1번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돼 그 24번입니다 자 전파 예방 감염병의 전파 예방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자 감염병의 전파 예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병원소의 격리 예방 접종 조기 진단 면역 증강. 자, 예방접종하고 면역.